몸에 좋은 알로에 복용하는 법을 배워봐야 할 텐데요. 왜 이렇게 얇게 쏘시는 거예요? 그냥 생걸로 제일 먹는 것보다 껍질에서 영양이 많아요. 좋아요. 그래서 건조시켜갖고 해서 갈아갖고 분말로 드시거든요. 알로에 껍질에는 클로로필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는데요. 생으로 먹을 경우 강한 쓴맛으로 먹기 힘든 것에 비해 말리고 나면 쓴맛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알로에를 얇게 썰어 햇볕에 일주일 정도 두면 알로에 잎은 물론 안에 갤까지 완전히 마르게 되는데요. 말린 알로에 잎은 가루로 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요, 물 전혀 안 쓰고 알로에로 재료를 갈아가 그 위에다 버무려요. 알로에는 수분이 많아서 물을 사용하는 요리에는 알로에 갤을 대신 갈아 넣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알로에 분말은 영양을 두 배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찹쌀이한 거 모양 쫀득쫀득해요. 그냥 밀가루면 막 퍼퍼도 하잖아요. 하면서 건강에 좋죠. 알로에 껍질의 초록빛깔이 봄철 돌아온 입맛을 자극하네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알로에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알로에 속살만 발라내는 김진욱 씨. 이번엔 뭘 만드시는 거예요? 알로에 무침이에요. 알로에 무침이요? 예. 이제 일반 입에 먹으면 많이 이렇게 안 맥히는데 양념으로 먹으면 밥 반찬하고 맛있게 많이 먹죠. 알로에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등 기본 양념만 넣고 무쳐도 훌륭한 밥도둑 완성. 끈적함은 줄이고 알로에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알로에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밀가루 음식에는 역시나 빠지지 않는다는 알로에. 알로에 속살을 간 불로 반죽을 시작하는데요. 어머니 지금 만드시는 게 뭐예요? 알로에 수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반죽에 알로에를 넣는 이유가 있나요?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밀가루가 소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밀가루 조금 넣고 알로에 젤 갈아서 하면은 소화 안 되는 거 전혀 그런 거 못 넣겠어요. 없어요, 점수. 알로에 속에 알로인 성분은 특히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는데요. 알로에를 곁들이는 것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김진욱 씨가 유일하게 밀가루를 즐겨 먹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알로에 수지를 먹자. 봄을 닮아 푸릇푸릇한 알로에 건강 밥상이 완성되었습니다.